연결 상태 so bad. 연결 상태 so bad. 연결 상태 so bad. 연결 상태 so bad. Hey guys. 연결 상태 so bad. So suck. 연결 상태 so suck. 연결 상태 so bad. Hey guys, can you hear me? Hey guys, can you hear me? Hey guys, can you hear me? Hey guys. Hey guys. 연결 상태 is so bad. 연결 상태. 인스타그램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 I'm not doing anything. Hey guys, 연결 상태 so bad. 여러분, we have to find out what is the problem. We have to find out. We have to find out. Okay. 다이어트 하더니 예뻐졌어요. 그 말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제 성형했냐. 내지는, 아, 다시 태어났느냐. 내지는 손댔느냐. 요런 댓글이 그런 댓글을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인즉슨 다이어트에 정확하게 성공을 했다는 고로한 의미니까. 잘 들리나요? Hey guys, can you hear me? 오늘이 Valentine Day였어. 세상에나 마상에나 세상에나 나만 모르고 온갖 이 세상 대한민국의 남녀 boys and girls들이 그리고 girls and girls, boys and boys들 모든 서로가 사모하고 애정하는 모든 커플들이 나만 빼고 전부 초콜릿을 교환하고 있었어. 나만 빼고 오롯이 나만 빼고 except me. World 워너 왕따미. So 지금 세상이 나를 지금 왕따시키고 있어. 나만 발렌타인 데이 못 챙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다 못 챙기는 거잖아. 나만 못 챙기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 못 받아도 돼. 못 받아도 괜찮아. 나는 진짜 너무 좋아. 나 혼자 내가 돈 주고 초콜릿 사 먹으면 돼. 크런키, 페레로 로쉐, 요즘에는 비싼 거 고디바. 나 회사 이사님이랑 서로 자급자족하면 돼. 문제될 게 뭐가 있어? Nothing. 필요 없어. 나 초콜릿 아무도 안 줘도 돼. 내가 지금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걸로 보이지. 어차피 저도 못 먹어. 나 다이어트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Hey guys,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못 받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Hey! 너는 있어요? 남자친구 없냐고 물어보는 당신 너는 있냐고. 있으면 좋겠다. 부럽다. 오래 가라. 결혼하면 내가 냉장고 사줄게. Oh, I'm so sick of this. 놀면 뭐하니 촬영 behind. 놀면 뭐하니 촬영 behind. 일단은 치우. 치우님. 이거 치우님. 추님이 실제로 보시면 그 풋사과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사과를 의인화하면 추님 그 자체예요. 제가 딱 그 전날에 이달의 소녀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직캠을 보고 갔거든요. 추님이 나왔을 때 그냥 그거야말로 바로 상상도 못한 정체였다. 그래서 까무러쳐친 나머지 추님을 봤을 때 사과인 줄 알고 배어물 뻔했다. 근데 베어 물었으면 추님 팬분들한테 혼나니까 베어 무는 건 잠깐 뒤로 넘기도록 하고 베어 물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자, 여러분들 또 질문 주세요. 아우, 머리 아프네. 갑자기. 아, 여러분. 자꾸 누구 실제로 보면 어때요? 누구 실제로 보면 어때요? 연예인분들을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실물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그 볼록렌즈 씌운 것 마냥 실물이 훨씬 더 마르세요. 이렇게 생긴 얼굴에서 볼록렌즈를 씌우면 카메라에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화면보다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화면빨이 내가 봤을 때 얼굴을 1.5배씩 더 키워. 오, 민호이님 안녕하세요. Sup guys. 저는 지금 술을 좀 진탕 마셨는데 그 제가 20대
지금 20대에 들어선 지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0살 2월은 뭐다? 미쳐 날뛰는 시기다. 미쳐 날뛰는 시기에 뭐다? 갈 때까지 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로제는 얼마나 마른 거야 이러신데, 로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만나 뵙게 된다면 이제 진짜 막 어휴, 손을 갖다 대면 부서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러분들 연예인분들의 공식이 55kg라고 쳐봐요. 만약에 170에 55kg, 170에 55kg면 거의 완전 갈비뼈 보이는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마르기면 TV에서 보였을 때 뭔가 딱 알맞게 예쁘게 나온다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딱 건강해 보이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이어트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라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술을 마신 상태인데 지금 다시 다 깼어요. 그래서 다시 마시고 싶은데 오늘이 제 유일한 치팅데이여서 오늘 쭉 빨고 내일부터 다시 굶어야 되거든요. 바나나랑 두유 먹고 이거 매일 두유 이거. PPL 아니고요. 저 며칠 만에 9kg 뺐냐고요? 저 한 3주. 3주 만에 9kg 뺐고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3주 만에 10kg 가까이를 빼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속도로 달에 3, 4kg 정도가 적당하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빌드업을 해놓은 이유가 저를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더 말랐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실제로 보면 어머! 만지면 부러질 것 같다. 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뭔가 그래도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을 것 같다. 요런 느낌인 거죠. 저 굶지 않았고요. 먹으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본식 먹고 후식 먹고 후식 먹다가 본식 먹으면서 후식 생각하고 후식에서 보식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루에 바나나랑 두유로 버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사람이 병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도 안 키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잘 안 한 이유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졌어요.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졌고 누가 말만 걸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명치 위에서부터 슬슬 들끓는 내 안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먼트적인 감정적인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누가 말만 걸어도 목에 핏대가 서고 이마에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대인으로부터 조금 관계를 정리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간성을 동시에 챙기려 는 그런 배부르거나 욕심 넘치는 소망은 바램은 없애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인간성도 동시에 챙긴다? No.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가족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야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여러분들. 사춘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춘기, 갱년기, 뭐 어떤 시즌인 게 아니야. 다이어트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 삼시세끼 저는 이제 샐러드가 죽어도 먹기가 싫었지만 어쨌든 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닭가슴살이 샐러드랑 바나나랑 요 두유랑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으면 먹방을 하루 종일 보느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먹방이랑 먹방 댓글은 다 달고 다녔거든요. 먹방 디기를 많이 했어. 음악보다 먹방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음악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절대로 다이어트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기 전에 급하게 빼실 분들 아니면은 장기전으로 가실 거면 손절을 주변에 한 20인 정도까지는 손절을 감안하시는 게 아마도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랑핫도그를 제가 오늘 먹어보니까 이놈이 하루만 먹어서 되는 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명랑핫도그 씨를 한번 말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체다치즈 핫도그 먹고 오늘 거짓말 안 하고 황천길 한번 가서 옥황상제 똥꼬에 하이파이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다치즈 핫도그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셔주시고요. 제가 씨를 말릴 거예요.
증손자까지 다 씨를 말릴 거거든요. 체다 치다 떠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아시겠죠? 언제 치팅이 다시 돌아올진 모르지만 돌아오는 그날에 작살날 건 포테이토 피자가 죽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는 아직 한 목표 몸무게까지 한 5, 6kg 정도 더 남았고요. 저는 여러분들 갈 때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를 지겹겠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겨우면 어쩔 수 없긴 해요. 제 목표가 저는 뭐 빌보드 1위 이렇게 목표를 두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세계를 한번 움켜쥐고 싶네요. 그래서 세계를 한번 움켜져 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택도 없다는 거. 독하다 독해 이러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지금 요맘때쯤밖에 독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지금이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할 때 쭉 독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 독하기 때문에 세계정복 정도는 꿀꺽꿀꺽 해야 성이 풀리지 않을까,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 다이어트도 3주 만에 10kg를 뺐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네. 명랑핫도그 안 먹는 게 세계정복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식성이 바뀝니다. 두유가 이거 그냥 먹으면 정말 진짜 토할 것 같거든요. 콩맛 때문에. 근데 3일 빡세게 굴렸던 날이 있는데 바나나랑 이거 먹고 살짝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각과 미각을 달리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존귀해지고 감사해집니다. 소중해지고. 아시죠? 건강 챙기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많이 나가지 마세요. 우리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해요.